먼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되게 무의식적으로 캔버스를 작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의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상 해상도 변경을 보니까 폭이 1500에 1383픽셀이에요. 해상도 300이지만 1500에 1383이면은 이거는 사실 뭐 어디다 뽑고 이렇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 여러분이 캔버스 크기를 만들 때 A4 사이즈, 그러니까 신규를 만들 때 커스텀에서 여기 용지 사이즈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걸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300 이상이 좋죠, 무슨. 최소한 300이에요. 300dpi A4 사이즈는 2480x3508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고 얘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클릭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이제 그룹인 상태로 이렇게 라소툴로 옮기는 게 바로 돼요. 이게 포토샵하고 상당히 큰 차이 중 하나인데, 자, 엄청 작죠? 옮겨왔더니 엄청 작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늘리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엄청 깨지죠? 이거를, 네,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처음에 만들 때, 캔버스 사이즈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건 당연히, 선을 새로 쌓아야죠. 우리가 되게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인 이제 캔버스 사이즈 확인 안 하고 작업 많이 했을 때.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큰 캔버스에서 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거 뭐 급히 처치하는 방법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게 픽셀이란 게 비트맵 이미지잖아요. 비트맵 이미지하고 벡터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결국에는 픽셀 사이즈가 변경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안티얼라이징이 적용되면서 그 픽셀 주변을 연한 검은색, 그러니까 약간 회색이죠.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런 회색이 이미지를 감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 자체가 되게 뿌옇게 변해요.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이제 짤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미지들,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미지들, 그거를 많이 막 저장하고, 저장하면서 리사이즈하고, 파일명 변경하고, 확장자 바꾸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씩 픽셀이 튀는 게 이제 보이게 돼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디지털 풍화라고 하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업 이미지에서 가급적이면 근접한 이미지 크기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작업하실 그림이 혼자 이제 습작하고 끝날 그 그림이 아니라 어딘가에 쓰일 곳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이 아마추어 게임 팀 같은 데 소속돼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사용될 뭐 캐릭터 아트웍을 그리고 있다라거나 UI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전에 그 규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사실. UI 같은 경우에는 배치되는 이미지나 그런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캐릭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우에는 크게 그리면은 그게 축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그려서 축소되면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크게 그려놓고 축소하면은 퀄리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큰 이미지를 줄이는 과정에서도 안티얼라이징은 생기거든요. 결국에는 이미지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에 회색 영역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정확한 이미지 사이즈를 사전에 듣고 작업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은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색보다 선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런 안티얼라이징은.
그래서 선은 가급적 그 사이즈에 맞춰서 새로 딸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죠. 근데 사실 네. 너무 엄격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육안에 되게 잘 보여요. 이런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작업할 때 누님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전에 이미지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논의를 한 뒤에 들어가고 만약에 안 되면은 뭐 나중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좀더 상호간에 사전에 잘 하시도록 하고 일단은 당장은 그렇게 뭐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뭐 특히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 따주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사이즈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달라지죠. 100%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은 이미지 100% 하고 새로 작업한 이미지 100% 비교 보다 선이 확실히 다르죠. 이런 거는 구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선 굵기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진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축소한 만큼 이미지가 또 손상이 오니까요. 손상이 안 오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흔한 기술 중에 하나로 잠깐만요. 일단 얼굴을 또좀 그릴게요. 말랐네. 얼굴 좀 그리고 다음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얼굴을 그렸고, 아우, 좀, 인상이 좀 별로네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되게 자, 클립의 좋은 점이 뭐죠? 버킷을 부으면은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하얀 부분 보이시죠? 이 하얀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은 사실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암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고. 대략적으로 넣어봤는데, 근데 자, 하얗게 올라오죠? 이 부분, 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부위도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쌓일수록 그 하얗게 덜 칠해진 부분이 계속 티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제 베이스를 잡을 때좀더 꼼꼼하게 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용지를 날리고서 베이스를 올리는 걸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이어의 상하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같은, 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머리카락 레이어를 얼굴 위에 그렇게 올려놓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부 레이어를 칠할 때 어느 정도 머리카락을 침범하고 있죠. 네, 상관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머리카락을 이 피부가 침범하는 그 여부가 아니라 피부에 얼마나 그 하얀색 영역을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어깨, 가급적 어깨 치환이라거든요. 이렇게 칠하면은 없죠? 네, 여기 이렇게 꼼꼼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800%로 지금 확대를 했는데. 이렇게 베이스를 깔 때는 이렇게 좀 최대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한 번씩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위에 머리카락을 넣겠습니다. 클립의 장점보다 벗기지 이렇게 편합니다. 그리고 네, 이 위에 보면은 채우기라고 되어 있죠. 제가 버킷이라고 말한 툴이 한글판 채우기예요. 그러니까 채우기에 제가 사용한 건 다른 레이어 참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편하게 쓸수 있는 중에 하나가 덜칠한 부분에 칠하기라는 기능인데요. 지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얀 부분 있죠? 여기를 매직으로 긋듯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키워지죠. 네, 이렇게 채워집니다. 조금씩 채웠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 이렇게 채울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조금씩 이렇게 경계가 있죠? 하얀색으로 덜칠해진 부분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컬러링 할 때는 아무래도 포토샵이 익숙하신 분들은 포토샵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역시 그 툴마다 기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또 편집 쪽이 좀더 강화되어 있고, 이런, 그러니까 클립 같은 경우에는 역시 페인트 툴이잖아요. 이게 일본 셀시스 쪽에서 뭐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제가 그 2010년 초, 아니다, 2010년도 아닌가, 2006년, 7년 갔을 때는 사실 클립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만화샵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일본 만화 쪽에서 샵에서는 그 디지털 만화로 그린 사람이 되게 희귀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지금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그 코믹 스튜디오 EX라는 툴을 어떻게 사서 보냈었는데, 잘 써먹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역으로 클립 하면서 좀 배우게 되는데, 계속 셀시스라는 그 회사의 프로그램의 특징은 그 예전 프로그램하고 그런 코믹 스튜디오, 클립 스튜디오의 그런 소스를 같이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날로그적인 작업, 그러니까 흑백 만화죠, 흔히 말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도 예전 소스를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범용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죠. 역시 그 컬러 위주니까, 아, 컬러라기보다 네, 편집 위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색감 조정이나 이런 거가 약간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출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컬러 모드란 게또 있거든요. CMYK, RGB 이런 식으로. 보통, 자, 일반적으로 이 클립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이미지는 RGB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출력소 같은 데서 그대로 뽑으면 또 색감이 비묘하게 달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쳐야 될게 포토샵 가가지고 CMYK로 한번 변환을 해보고 색감이 어떤가 보고 거기서 이제 색상 모드를 또 봐야죠. 어도비 RGB냐 뭐 그런 거, 이제 어도비 뭐 RGB 무슨 버전인지, sRGB든 몇인지, 이런 거는 이제 거기를 가서 보셔야 되고, 내가 이제 출력하러 갈 샵을,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단골 가게 하나 맡아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수치가 또 다르거든요. 샵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할 거니까 그쪽 수치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거기 수치에서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렇더라. 테스트를 많이 봐야 돼요, 실제로. 출력물 만들려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출력 같은 거는, 네, 집에서도 사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네, 동인 쪽 분들 보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좀 좋은 프린터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래도 역시, 막 몇백 장 이상 뽑고 이럴 때는 출력소 가는 게 싸게 먹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때를 위해서 자주 가는 샵을 한 군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은, 네. 자, 보셨죠? 이렇게.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위에 올라가면은 그 전의 영역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명암을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꼼꼼히 칠하면, 베이스를 꼼꼼히 칠하면 그만큼 이제 올리기가 편합니다. 보이시죠? 하얀 영역이 없죠, 이번 버전에는.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쉽고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이걸, 사실 습관이에요, 이거는. 습관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느냐, 그런 거라서, 사실 과정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이 이제, 까먹지 않고, 이런 공정을 잘 수행하면은, 그만큼 이제 작업에 있어서도, 뭐, 퀄리티 같은 것도 좀 많이 안정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살짝살짝 삐져나오는 하얀색 이런 거는 역시, 면이 올라가고, 이제 레이어가 추가돼서 이펙트가 더 늘어날수록, 쉬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걸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